마치카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자. 이리게이션. 뱃속이 너무 험한데. 저렇게 팅팅 불고 여기저기 찢어진 환절은 안 해보신 거 아니야? 과장님 대장 전공이라 소장은 발로 꿰매도 괜찮대. 그리고 실크하고 바이크릴로 표시해둔 건 기록지에 적어두셨을 거야. 혈소판이 68,000인데 괜찮겠어요? 뭐 환자가 썩 좋지 않네요. 췌장액도 세는 것 같고. 그 뭐 이틀 이상 장이 묶여 있었는데 바람직하지도 않지. 뭐 피주면서 해야지 뭐. 저기 휘플도 해야 되는데 직접 하실 겁니까? 내 옛날에 이런 거 다 했다. 어? 결과도 좋았고. 아 예, 좋으셨겠지요. 이리게이션. 섹션. 네. 보세요. 어머야, 이게 뭐고? 이거 완전 떡인데요, 떡. 아니, 췌장액 때문입니까? 아, 지방 조직이 전부 다 하얗게 변했네요. 와, 이런 건 생전 처음 봅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큰일 났습니다. 비노화 현상인데요. 장이 깨졌다고 예상은 했는데 내 이 정도일 줄은 말이야. 에? 먼저 휘플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이라도. 그 뭐 휘플이 메인인데. 아, 나 미치겠네. 이 피가 질질 셉니다. 장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계속 수술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뭐 해봐야지 뭐. 저희 그 수술 기록지 보니까 여기 같은 줄로 표시돼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적혀 있던데. 어? 여기 드라이 제하방에 바이크릴로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랑 저기랑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저 실크로 표시된 부분 이쪽에다 붙이면 되고. 네. 어. 그래도 그 표시는 잘했네. 어? 아니 근데 여기 장갑방은 왜 이러노 이거? 아우, 깨진 췌장에 장갑막이 득지득지 들러붙어 있습니다. 실크. 실크. 아니 왜 이러노 이거? 엄마야, 교수님 바늘로 뜨는 데마다 피가 질질 샙니다. 모스키토.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 계속 납니다 피가. 드러낸 줘봐. 교수님 피가 계속 흐릅니다. 난 소장님이 똑바로 못 알아! 아, 죄송합니다. 보통 암 환자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괜찮았는데, 아, 제가 중증 외상 환자는 수술 준비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도 제가 피는 계속 줬습니다. 예.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데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어? 그 혈소판 좀 이따 가져다 주세요. 과장님, 제가 어제 처방을 했거든요. 아, 지금쯤 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 혈소판이 워낙 길어서. 그 비팅. 50%였습니다. 혈장 줬나? 당연하죠. 제가 바보입니까? 어제 8시간마다 두 개씩 꼬박꼬박 줬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 모양이고? 에? 혈장을 줬는데도 교정이 안 됩니다. 교정이. 저기 과장님, DRC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수술 접고 혈액 온 거 잡은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밖에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노? 자, 마치카 선생님,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예, 뭐 바이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수술 진행하실 거예요? 저희도 대비를 해야 돼서. 장은 장이고, 어? 휘플도 해야 되는데 이거. 소장도 어려운데 휘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담체 파트 희영학 선생 불러라. 네. 과장님 지금 휘플을 직접 하신다고? 아까 불러! 네. 이리기시. 저 방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김민중 과장님이 박원국 환자 2차 수술 중입니다. 아니 수술하면 수술했지 왜 뭐한데? 그게 이 사장님하고 원장님이 오셨답니다. 그래? 아니 그럼 오히려 신이 났겠구만. 왜? 그게 환자가 DIC가 온 모양입니다. 저 손대는 데마다 피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저 친구 저거 무대 체질인데 저거 제대로 걸렸구만. VIP 관객들 모아놓고. 저 박성진 선생. 네 과장님. 저 박원국 환자 저 수술 끝나는 대로 다리 상처 소독 제대로 해줘. 감염 오면 큰일 나니까. 예, 준비해놨습니다. 이영학 선생, 저 여기 좀 봐봐. 지금 저 휘플을 해야 되는데. 아, 배 안이 엉망이네요. BIC 즉 잡는 중이고 혈소판 수치 오르고 있어. 장끼리 붙여도 붙을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이거 손대면 자폭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선생 부른 거 아이가. 지금 췌장액이
이틀 사이에 배 안을 녹여내리는 거 못 보셨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떼고 붙이자고요? DIC 교정된다 해도 PJ, CJ, GJ 다 잘 붙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누군지 모르노? 압니다. 아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체적 수술은 한번 후유증 나면 다시 손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려고 접근하는 게 더 큰 무리입니다. 제 과장님. 가만히 좀 있어 봐봐! 아이고, 간이식도 한다는 사람이 이걸 뭘이라고 해? 이 환자 정상적으로 기능 작용하는 장기 하나도 없고 다발성 장기 부전도 왔을 거고 또 수술 기록 보니까 셀세이버도 썼는데 감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오늘 수술 종결해야지요. 이 환자 수술 안 하고 데리고 나가면 뭐 상태가 좋아질 것 같아요. 감염만 또 올 뿐이야. 배는 이렇게 언제까지 열어둘 건데? 어? 수술 시간 단축해야 하니까 휘풀은 좀 자네가 좀 해줘. 수술한다 해도 환자 사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기 과장님.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니까. 아이 그게 아이고 저기 밖에 이 사장님하고 원장님 보고 있습니다. 어? 아니, 언제 오셨는데? 언제 오지는 모르겠고 한참 된 것 같은데. 방설이는 거야? 환자 배는 열어놓고. 아마 본인이 집도한 수술이 아니라서 뱃속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최인혁이라고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을 하던 친구가 첫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도 그 친구가 데려왔고요. 사표냈다며. 아무튼 무조건 살리도록 해. 형, 뉴스! 야, 대박! 전체가 지금 뉴스거리다. 형, 지금 다봉구 환자 수술장 난리가 났대요, 지금. 왜? 수술하다가 DIC가 왔는데 배 열어놓고 지금 어쩌지를 못하나 봐. 어? 혈소판 수치가 낮은데 무려 수술 들어간 게 문제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참관하셨는데 난리가 아니었대요, 지금. 환자는 괜찮대? 아니, 뭐 어째가지고 수혈한 다음에 혈소판 수치 높여서 뭐 겨우 수술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장이 생각하고 뱃속에 엉망진창이래. 아니 최장이 그거 세면은 내부 장기 다 한 덩어리로 옮겨붙고 난리도 아닐 텐데 많이 샜대? 뭐 옆방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샜대. 아 미치겠네. 환자 상태는 괜찮나? 난 모르지. 난 그냥 소식전으로 온 거지. 나는 가볼게. 수고하세요. 설마 왔다 하면 와 이리 빅뉴스고. 미치겠네 정말. 예, 최인혁입니다. 어, 최 교수. 불렀는지 알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니까 본론만 얘기하겠네. 박원국 환자 위중하네. 뱃속이 엉망인 모양이야. 췌장액도 세고 DIC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환자니까 일단 환자는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불렀어. 김민중 과장님께 인계를 했습니다만은 암하고 중증 외상하고 같나? 지금이라도 혈소판 주면서 교정을 하면은
이미 주치의는 김민중 과장님이시고 저는 이 병원 떠난 사람입니다. 김민중 과장님과 펠로우 레지던트 만나서 그 환자 치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혈과 손상 통제 소생술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잘 남기겠습니다. 뭐 이후에 연락이 온다면 조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 제가 끼어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 대해서 왜 갑자기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소식 못 들었나? 청와대 5차례까지 초대받았던 유명 인사였어. 청와대요? 미담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던 사람이라더구만. 고시원에 살면서 기부를 꾸준히 해온 언론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지. 아마 수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가 죽었다면 한동안 병원이 시끄러웠을 거야. 뭘 망설이나? 자네가 살리겠다고 데려온 환자야. 자네 사표 일시 중지시켜놨네. 김민중 과장님께 맡겼다면 그분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환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 줄 거야? 환자 죽고 나서? 네, 오광철입니다. 예, 여보세요? 홍보팀 고유미입니다. 예, 집도회 선생님 성함이요? 아,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예, 여보세요? 홍보팀 고유미입니다. 아, 교수님! 기자들이 박은국 환자 처음 누가 데리고 왔는지 집도는 누가 했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최인혁 교수님이 했다고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병원에서 나간 의사가 수술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까? 솔직히 의료기록대 보면 다 나오는 거 자꾸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직까진 사표 수리가 안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한데. 그날 박은국 환자를 처음 실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아주 적절했다고 하던데 레지던트나 인턴입니까? 아, 최인혁 선생님이요. 최인혁 교수님이요? 어느 과 교수십니까? 원래 응급의학과 소속이셨는데요. 저분이십니까? 아, 저분은 응급실 과장님이시고요. 최인혁 교수님은 외상을 담당하셨는데요. 지금은 병원에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다니. 그게... 네가 와서 지금 뭐 하는데? 김대웅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홍보팀 고유미입니다. 예? 최인혁 교수님이요? 아,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병원에 안 나오시는 건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사진 있고요. 아, 예, 예. 부장님, 최인혁 교수님 찾는데요. 뭐라고 말할까요? 관두셨다고 아, 얘기할까요? 그 뭐고? 아,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전화드린다고 기다리라 켜라. 예, 알겠습니다. 무리해서 수술한다 쳐도 관리는요? 수술한 사람이 해야지. 저희 팀 얼마 전에 바로 간 이식한 건 아시죠? 저희는 그 환자 하나만으로도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하라고 하시죠. 처음에 수술한 사람이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교수님, 수술도 수술이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소장도 연결해야 되니까 하면서 생각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다 조직이 뜯겨서 나가는데요. 전산 농도도 올라서 산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에이씨, 바비. 에이씨, 쉬었자. 어머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다이. 지금 진짜. 아, 몰라도 이거 안 멈춥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조직이 풀풀 오르고 있는데요. 여긴 뜯어집니다. 내도 알아. 혈소파를.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6만 5천. 문제는 체온이에요. 35도로 내려간 지 한참 지났어요. 혈소판 수치도 낮고 젖산이고 산증이고 지금 체온이고 지금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최인혁이한테 전화해봐. 예?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예, 과장님. 당장 저기 좀 수술실로 좀 와줘야겠어. 예? 아 필요하면 저기 뭐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어? 자네가 그 던지고 간 그 박원국 환자님 2차 수술 중이야. DIC가 왔어. 혈소판 더 주셨습니까? 지금 바늘로 뜨는데 피는 나고 장은 부어오르고 장을 그렇게 조각내라는데 어떻게 장기들이 버티겠어? 죄상에서 줄줄 새고. DIC라면 그냥 배 닫고 나가세요. 나가서. 야 죄야! 예. 빨리 가서 환자 뼛속을 좀 보라고! 어? 이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리게이션. 물이 왜 이렇게 차요? 따뜻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둘러요. 서둘러서 많이. 석상. 예. 혈소판 하나. 6만. 혈장은? 8개 들어갔어. 뭐 조금 준 거 치고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네. 문제는 산증, 저체온, DIC가 다 왔다는 거야. 비셔스 사이클로 들어선 거 같은데? 들어섰어. 왜 췌장에 새는 건 안 보이나? 보입니다. 어쩔 건데 이제? 저라면은 배액관 묶고 거즈 패킹으로 급한 거 지혈하고 일단 배 닫고 나가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불러드린 줄 알아? 휘플이든 소장이든 한 가지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수술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장은 저렇게 도망내서 연결도 안 하고 방치해두면 다 부풀어올 거 아니야. 장각막에서 공급되는 영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중증외상 환자는 수술을 잘 끝내는 것보다는 수술 시간을 최소화해서 데미지 컨트롤하고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그걸 물어봤나? 소장의 일부와 췌장을 포기하더라도 저라면 배 덮고 나가서 체온 올리고 혈장 투여하고 산증과 DIC부터 교정한 후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저 출혈은 어쩔 건데? 지혈제 뿌리겠습니다. 그걸로 감당이 되나? 한 가지만으로는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혈제와 거즈 패킹 등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여기를 나가는 겁니다. 교수님,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 진행상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리 부위 소독해야 되세요. 지금 배가 열린 상태라서 덮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이거 전화 좀 받아줘요. 제가 받겠습니다. 네, 최인혁 교수님 핸드폰입니다. 어디시라고요? 네, 잠시만요. 이사장님 비서실인데 이사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으시다고. 네, 최인혁입니다. 아직 병원에 있나?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나 좀 잠깐 볼 수 있나? 지금 수술실에 있습니다. 나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백관 묶고 지혈하고 랩으로 닦고 소독해. 사건이 이것밖에 없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가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에, 지금 환자의 상태는 그 생각보다 위중합니다. 그 생사에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과 소장 연결은요? 다공국 환자는 지금 수술을 잘 끝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에, 중증 외상 환자는 그 수술 시간을 최소화해서 데미지 컨트롤하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소장과 그 췌장을 포기하더라도 환자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속 치료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 손상 통제 소생술이라. 박원국 환자의 1차 수술은 누가 하셨습니까? 외과 당직 의사였습니다. 119를 취재하다 보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의사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환자라고 하던데, 또 같이 병원에 동행을 했다던 중증외상 담당 의사는 병원에 나갔다고 하고요. 사실입니까? 아, 그래, 내놔.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그 부분은 저기 홍보팀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좀 바빠서 이거. 대박! 야, 또 뭔데? 최인혁 선생님이. 어? 최인혁 선생님 지금 수술실에 계셔 지금. 뭐? 그리고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대. 대박. 야, 그럼 혹시 돌아오시는 거야? 뭐 그건 모르지. 혹시 총알바지 아니야? 어? 알지. 아니 뭐 딱 그런 분위기도만. 강진아, 정형외과 되게 바쁘다며. 너 되게 한가하다. 야, 뱃속이 엉망이라며.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형 궁금해? 궁금해? 형 내가 이따가 문자해줄게. 박성진 쌤 아직 거기 계시거든? 아니 그렇게 빨리. 대신에 그러면 이따가 정형외과 환자 명단 정리하는 거 나 도와줘야 된다. 나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골머리 썩느라고 내가.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야, 문자 나한테 보내. 오케이 오케이, 보낼게. 알았어. 야, 문자 나한테 보내. 문자 할게요. 절마만 왔다 하면 와 이리 시끄럽노. 출혈이 많고 췌장이 으스러져서 그걸 감안했어야 되는데. 피떡이 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췌장액도 끈적거리고 피도 같이 엉켜있는데요. 자, 환자 저체하니까 빨리 끝내고 나갑시다. 예. 물어누른. 스탄몰입니다. 이제 좀 낫네. 따뜻한 물로 이리기 전에 해서 내부 온도를 좀 올리자고. 기다려. 속상.